지나나 이야기. 주술고전 창립자라면서 어떤 로봇이 다리를 찾아요. 뭐? 나를? 응. 다리 보이면 창립자 건물로 오랬어요. 다리를 어째서... 나한테 무슨 용건이라도... 달아, 잘 들어. 어, 네? 창립자 건물은 나도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건물이야. 그러니 갔을 때 구조를 잘 외워도 언젠가 우리 뉴시티에 도움이 될 거야. 여기가 창립자의 건물. 들어가면 되는 건가? 어? 이름 다리. 주술고전 3학년. 입장을 허가한다. 안녕. 또 만나네. 반갑다. 오늘은 주령의 기운 0%. 안전. 안전 등급으로 측정. 위아래로 쳐다보는 거 좀 짜증나네. 그 창립자가 날 부른다는데 안내 좀 해줄래? 길을 몰라서. 알겠다. 나를 따라와라. 건물 내부에 엄청 많은 방들이 있네. 이 방들은 전부 뭐야? 유구들을 보관하는 방, 식당, 회의실 등등 기본적인 방들이다. 우리가 갈 곳은 저 위에 있는 방이다. 아, 근데 누가 날 부른 거지? 주술고전의 창립 2인자 님께서 불렀다. 2인자? 2인자면 어제 그분인가. 따라와라. 도착했다. 여기다. 아, 고맙다. 들어가도 되는 건가? 열어주신 건가? 실례하겠습니다. 저분은... 반가워.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너가 다리야? 아, 네. 반가워. 내 이름은 꼬신. 오늘 널 부른 건 사과하려고 불렀어. 네? 사과요? 응. 얼마 전 디아니가 너한테 무례한 짓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로봇 제로도. 아, 디안. 그분 이름이 디안님이셨군요. 이름도 몰랐어? 진짜 무례하네. 아,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사과하시는 이유가... 당연히 사과해야지. 내 부하가 실수한 건데. 부하요? 그럼 그 디안이란 분이 3인자인 건가요? 맞아. 그렇다는 건 이분이 무진장 힘이 강한 주술사? 말도 안 돼. 뭔 생각을 그렇게 해? 아, 아닙니다. 그 사과 받겠습니다. 어, 그래? 네. 생각보다 쉽게 사과를 받아주니 더 미안하네. 아,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하자. 뭐를요? 우리는 더 이상 너희를 건들지 않을게. 그리고 너희가 더 자유롭게 훈련할 수 있게 1층에 있는 주구들을 전부 쓸 수 있게 허락해줄게. 어때? 너무 좋은 조건인데 갑자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유? 그런 거 없어. 난 너가 마음에 들었거든. 제가요? 알겠습니다. 수락해주니 마음이 이제야 편하네. 이야기는 끝났어. 나가봐도 좋아. 아, 네. 알겠습니다. 잘 가. 네. 안녕히 계세요. 어린 것들은 순진하다니까. 멍청하지. 생각보다 엄청 착하시네. 뭐지? 아, 일단 이 소식을 꼬바 선생님께 알려야겠어.
아, 이렇게 생겼구나. 샘! 어? 탈! 무사히 다녀왔구나. 아, 네. 생각보다 엄청 착하셔서 당황까지 했습니다. 뭐? 디안을 만난 게 아니야? 아, 네. 이름은 꼬신. 저번에 말씀하신 힘이 무지 강한 주울사인 것 같아요. 꼬신... 그분을 만났다는 거지? 네. 그분에 대해 아는 정보는 딱 하나. 뭐죠? 힘이 너무 강해서 모든 주력을 담아 펀치를 날렸을 때 하늘에 있던 구름까지도 전부 갈라졌다는 소문. 네? 뭔 만화 같은 소리예요. 그런 게 가능할 리가. 뭐 그렇긴 하지.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근데 그분이 너한테 착했다라. 어느 부분에서 그런 걸 느꼈는데? 일단 저한테 사과도 하셨고 더 이상 저희를 절대 건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아, 그리고 창립자 건물 1층에 있는 주구들을 전부 자유롭게 이용해도 된다 하셨어요. 뭐? 그곳에 있는 모든 주구들을? 네. 갑자기 그렇게 착하게 군다고? 의심되는데. 그곳에 있는 주구들 많이 강한 것들인가요? 기본 1급 주구부터 시작해서 특급 주구들이 무진장 많지. 현금으로 하나만 살려고 해도 보통 1억은 넘는 금액들일 거야. 네? 그렇게 비싼 것들이라고요? 그런 걸 우리에게 자유롭게 쓰라고 주는 거면 의심이 될 수밖에 없지. 그렇긴 하네요. 뭐 일단 그 주구들은 당분간 건들지 말아봐.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저 전부 들었어요. 라테. 주구들 전부 써도 된다고요? 그렇긴 한데 지금은 좀. 왜? 주구들 거기 있는 거 전부 써도 된다고 허락한 거잖아. 그럼 써야지, 바보야. 안 돼. 네? 왜요? 넌 대식가가 있잖아. 대식가가 질투하겠다. 그런가? 응? 그래도 여러 개 막 써보고 싶은데. 안 된다고 했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좀 쫄았습니다. 나도. 그 주구들을 사용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안 쓰는 게 좋지. 그쵸. 의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일단 보고 온 건물 내부 설계도 좀 그려줄래? 아, 네. 쓰라 했는데 안 쓰면 바보지. 난 전부 쓸 거지랑.